금지된 개 품종 탑 10. 항상 말했듯이 개는 우리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말할 몇몇 종들은 충실한 친구가 되기는커녕 길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된 수백 종의 개 품종 외에도 집에서 키우기에 더 강하거나 적합한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 실험견으로 탄생한 품종도 많습니다. 일부 품종은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육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령은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며 이 법의 주 목적은 개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사육이 엄격히 금지된 10종의 품종 목록이 있습니다. 10번째, 아메리칸 불독. 이 품종의 통증 한계치는 상당히 높으며 미국의 멧돼지들로부터 들판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금지 국가로는 미국, 덴마크, 이탈리아, 버뮤다 제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푸에르토리코가 있습니다. 9위, 벤덕. 중세부터 사용되어 온 벤덕이라는 이름은 밤에 토지를 지키기 위해 풀어놓은 큰 개를 말합니다. 벤덕은 짖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싸우고 공격을 할 때 미리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스위스, 미국, 벨라루스, 영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8위, 나폴리 마스티프.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와 전쟁견으로 쓰이던 나폴리 마스티프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개는 낯선 사람에게 매우 공격적인 성질을 가진 품종입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개나 동물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 품종은 루마니아, 미국, 버뮤다 제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영국, 벨라루스 등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주인들조차 이 개를 만지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7위, 울프덕. 울프덕은 실제 늑대와 개를 함께 사육해 만든 품종입니다. 이 개를 금지한 가장 큰 요인은 강아지의 유전적 특성이 정상보다 더 많이 변화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늑대와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울프독은 극도로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프독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되는 이유입니다. 6위, 보어볼. 생김새가 불 마스티프처럼 생긴 보어볼은 치타와 표범으로부터 남아프리카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1920년대 후반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는 귀중한 광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보어볼을 데려옴으로써 품종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공격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버뮤다 제도, 싱가포르, 러시아, 우크라이나, 덴마크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5위, 도고 아르헨티노.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태어난 도고는 다양한 품종을 혼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고 아르헨티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들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개싸움에 너무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도고가 금지된 나라는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미국, 버뮤다 제도,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뉴질랜드, 호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입니다. 4위, 프레사 카나리오.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싸움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종의 시조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고 보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에 의해 길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싸움입니다. 금지된 나라는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루마니아, 미국, 버뮤다 제도, 벨라루스, 뉴질랜드, 호주입니다. 3위, 휠라 브라실리에로. 브라질 마스티프. 멧돼지와 재규어를 사냥하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몸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인에게는 거의 노예와 같습니다. 브라질 마스티프는 낯선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매번 싸우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미국, 버뮤다 제도, 터키,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뉴질랜드, 호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영국에서 금지됩니다. 2위, 이누도사. 일본 품종인 이누도사는 마스티프, 볼테리어 등 서양 품종의 잡종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본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권위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주인 한 사람만 무조건 복종합니다. 단시간에 60kg에 이를 수 있는 품종으로 가정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미국, 버뮤다 제도, 포르투갈, 싱가포르, 몰타, 뉴질랜드, 호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1위 핏불테리어. 그들의 기원은 과거의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개에서 옵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무자비한 개싸움에 사용됩니다. 이 품종은 폴란드, 독일, 덴마크,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터키, 미국, 캐나다, 버뮤다 제도,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몰타, 뉴질랜드, 에콰도르, 러시아에서 금지됩니다. 아직 말 안 한 나라가 있나요? 명심하세요. 이 목록에 있는 품종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싸움에 사용됩니다. 만약에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면 금지되어야 할 것은 개일까요? 사람일까요?